또 다른 피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의 디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말렸나요? 예, 네. 아, 요새 자주 말려요.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뇌를 잠시만 멈춰도 머릿속에 막 어탐이랑 막 저기 그냥 일반 기탐이랑 막 렉탐이랑 막 다 섞여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요새. 오늘 피노팔라디노 모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리바이벌을 해볼 건데 이거는 시리얼 넘버가 다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저희가 그 저니맨 렐릭을 할 때 이게 같은 모델인데도 시리얼 넘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또 새삼 깨닫게 그죠. 되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이번에도 피노가 저번에 저희가 했던 모델과 완전 다른 모델이 또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좀 들었는데 오늘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는 약간 승채씨가 아니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알았는데 갑자기 9.5로 좀 당황했단 말이죠. 그게 578만 9천 원이었어요. 이게 500만 원이 넘었다고 뭐 가성비라는 거 너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분 따라 준 거 아닙니까? 저는요. 네.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전이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 톤에 홀딱 반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진짜 이 톤 노브가 네. 팬더는 거의 다 와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게 정말 탁탁탁탁 바뀌는 게 그렇죠. 딱 끊기는 것만 없지 중간에 걸리는 것만 없지. 거의 뭐 한 다섯 개 정도? 네 다섯 개? 네 그 정도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완전 꽂혀 있었다. 완전 네, 프리시즌에서 솔직히 그렇게 한 악기에서 악기로만 그쵸. 색깔을 입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잘 빠져나가셨네요. 뭐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네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노 팔라디노 모델 했던 게 시리얼 넘버 R90038 모델이었는데 이게 그때 723만 65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578만 9000원이었단 말이죠. 진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전이맨을 400만 원대 후반을 하고 야 그것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그냥 뭐 갑자기 이제 뭐 600돈 돼버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우리가 500 넘어가면 이제 탑교에다 안 넣잖아요. 이 가성비가 그죠, 그죠, 그죠. 이제 없다고 네, 생각을 해야 되기 그죠.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승재 씨가 9.5점이라는 초고득점을 주시면서 고퀄 프리시즌 원한다면 거침없이 고고고 이렇게 주셨고 네. 저는 하나의 톤 노브에서 나오는 장르 다양성 이렇게 하고 8.5를 드렸는데 사실 8.5는 뭐 사운드가 워낙 좋긴 좋았지만 근데 가격이 뭐 여기서부터 사실 좀 점수가 의미 없는 가격대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톤 노브의 매력이 그대로 잘 살아 있느냐 그거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색상도 동일한 색상입니다. 네, 피스타 레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색상에서 오는 느낌 차이도 없어요. 그냥 정말 시리얼 넘버에서는 그 있을지 없을지 또 모를 약간의 그 사운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감지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피노랑 또 지난번에 미리 했던 피노랑 스펙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격 동일하고요. Made in USA 당연히 동일하고요. 그렇죠. 전장 117cm 동일한데 무게가 이번 시간이 3.88로 약 50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께도요. 지난 시간이 39+2mm였거든요. 이건 40+2mm로 약간 두꺼워요. 12플랫 뒷둘레는 차이가 좀 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90038 모델은 81mm, 이번 시간에 88793 모델은 84mm로 뒷둘레가 조금 더 확실히 두껍게 연주감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오는 연주감의 차이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기 두꺼운 게 좀 싫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 거는 좀 야 이거 좀 연주감이 좀 너무 힘든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84mm 나옵니다 뒷둘레. 자 나머지 스펙 동일합니다. 한번 쭉 다시 훑어볼게요. 셀렉트 엘더 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쿼터스 메이플 C쉐입 넥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네 헤드머신은 아메리칸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베이스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4.45mm의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유는 7.25인치 빈티지 스펙이죠. 184mm 지판 공유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34인치 프렛은 빈티지 스타일의 20프렛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빈티지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멋있다. 네 뭐 승재 씨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펙이죠. 줄은 플랫 라운드입니다. 네, 네 픽업 커버도 없고요. 네. 픽업 커버 없고 엄지손가락 거치대 없고요. 줄은
스플래 바운드고요. 네. 자.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있다 뭐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네.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손 다 올렸고요. 좋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빛이 훌륭하네요. 톤 다 내리고요. 네. 진짜 차이가 크네요. 네, 여기서 수지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톤 약 20%씩 올리면서 한 다섯 가지의 톤 느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씩 한번 올려주세요. 톤만. 네, 이미 약간 다른 톤 됐죠. 벌써 이쯤에서 한번 더 튀어 오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연주를 그냥 해보시죠. 제가 쭉 올려볼게요. 네. 자, 0입니다. 팔라디노의 가장 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죠. 톤 노브 하나 가지고 다양한 장르 다양성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또 프리시에서 이러기 좀 쉽진 않은 그렇습니다. 좋아요. 사실 우리가 PJ 모델 쓰는 이유가 그런 가변성 때문에 PJ를 막 선호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소리도 내고 저 소리도 냅시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프리시즌을 선택을 할 때 이 너무 뭔가 톤이 그거 하나밖에 안 나니까 물론 맞아요. 재즈도 그렇긴 하지만 재즈는 그나마 어쨌든 장르적으로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톤의 다양성 측면인데 이 피노 팔라디노 모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톤 노브 하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랩 사운드 한번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면 좀 쏘니까. 네, 네. 중간 반, 정도. 네. 네, 해볼게요. 이건 더 놔도 되겠다. 네, 좀만 더 올려볼게요. 네. 와, 80년대 디스코 톤. 네, 그죠. 약간 네, 옛날 톤 그런 느낌. 확실히 빈티지예요. 성향 자체가. 전이맨 듣고 있을 때는 전이맨 자체가 그 빈티지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 그러니까 전이맨 자체가 모던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피노 팔라디노를 듣고 있으니까 아까 그 전이맨 모델들이 얼마나 사운드가 모던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플랫 바운드 줄에서는 차이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약간 그 낡은 줄 소리 나는 게 플랫 바운드의 또 특성 중에 하나라서 그 일반적인 베이스 기타와 프렛리스의 그 중간 같은 느낌을 내주는 그런 또 감지성이 있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블루스 진행부터. 원, 투, 쓰리. 좋습니다. 아이고 섹션이 화려하네요. 자 이번에는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드럼도 없는 걸로 네, 네. C 키 1564 가볼게요. 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나 이게 당신이 왜 좋아하는지 알지. 이게 참 신기해요. 네, 이런 또 빈티지한 감성에 대해서도 승재 씨 좀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릴 사람아, 빨리. 네. 요새 제가 그 PB35 비비 그거 쓰고 있거든요. 베이스. 네. 그 PJP 검인데. 프레시전 소리 너무 좋아요. 아, 정신 차리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거하게 또 지금 스피드의 매력에 쭉 빠져가지고. 예, 지금 또 야 큰일 났네요. 피노팔라딘에 꽂혔어요.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기 전에 좀 악기에 대해서 좀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아까 여기에 약간 좀 넓다고 조금 약간 더 넓다 그랬는데, 네, 뒷둘레가 제가 느끼기엔 좋아요 더.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에서 좀 이제 플레이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생각보다 좁으면은 줄 밴딩 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조금 그런데 조금 여유가 이렇게 좀 줄 간격이 좀 여유가 너무 좋아서 안정감이 있다는 네, 말씀이군요. 딱 들어가기에 어느 정도 두꺼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손 크기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네. 돼 있는 사람들은 굳이 뒷둘레가 더 넓다고 불편한 게 없다.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는 네. 알겠습니다. 네. 손이 작으신 분이면 몰라도 네, 너무 맞아요. 괜찮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고음역대 피치가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들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이런 기타 사갖고 가면은 하시면 좋죠. 그쵸. 이게 딱 그 12플랫 넘어가서 그 저렇게 사마음 쳤을 때 피치 맞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네. 딱 쳤을 때 크 좋은 베이스네 약간 이런 거 있죠.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는 감동은 네.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가 형태가 이제 이 구역이 이제 약간 지옥의 튜닝 구역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피노 뭐 말할 거 있나요? 역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빈티지 가변성 성공적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점수 몇 대면? 네. 에휴,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네. 뭐 승재 씨의 사실 점수라는 게 자기 팬심의 반영이 뭐 5화를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9.5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9.5, 8.5 점수를 받아가지고 간 피노 모델이었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피노? 네. 네. 연주자도 좋고 악기도 좋아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연주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뭐 첫 시간 리뷰 한번 가서 네. 다시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영상 찾아보시면은 정말 이게 또 키도 또 막 이렇게 크잖아요. 워낙에 손이 세상 그 편하게 그 베이스 치는 그 모습만 보고 있어도 참 신기한 베이스 이렇게 치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한기범 같다는 얘기를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아 이거 그렇습니다. 피노 피노 팔라디노의 CDR 넘버 두 개 다 아주 좋은 악기였다 라는 중평을 드리면서 이번 피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베이스, 더 재미있는 베이스 찾아서 승재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